싶으시더라도 건강검진 빼놓지 마시고 꼭.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. 네. 네.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어린 아이가 돼서 놀이동산에 처음 온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구경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놀이동산 온 것처럼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신나고 유쾌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영화를 만들 때 감독님이 아이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되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모두 행복하십시오. 올 여름 다 같이 행복하게 영화관으로 많이 나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저희 영화는 특히나 더 큰 화면과 큰 소리로 들으셨을 때 훨씬 더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꼭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건강검진 빼놓지 마시고 꼭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, 네. 건강 꼭 챙기시고요. 네. 네.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네. 저는 사실 제가 나오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앞선 쭉 인터뷰 영화에서도 제가 나오는 영화는 제가 별로 이렇게 재밌게 보는 편이 아니고 또 극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만듦새를 처음 볼 때는 분명 만듦새를 위주로 보기 마련인데 너무너무 그냥 관객으로서 본 것 같고 한 번 더 극장을 꼭 찾아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개봉하고 나면 객석에서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좀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자리가 힘들군요.